사랑을 어쩜 그렇게 은혜스럽게.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LA는 저기 미국 나성에 온도가 섭씨 37도예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더워서. 제가 2005년도 10월 8일 날 파키스탄 진도 7.6으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무려 7만 9천 명이 죽었어요. 거기를 이제 현장을 갔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갈라치, 이슬라마바드 그리고 산길을 달려서 한 6시간을 달려서 가는데 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텀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야, 밑에 보면은 굴러떨어진 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도 겁없이 막 달려요. 가기 전에 물론 각서를 썼죠.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을 가서 갔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면 엄청 무서워요.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뭐. 근데 그때 시간이 한 8시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거의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폭삭. 그래서 막 한 학교에 막 200명, 300명이 죽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장비로 집어넣으니까 쭉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보게 돼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막 파리들 있죠, 파리. 파리가 막 횡행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가 8박 9일 동안 실컷 맡았어요. 마스크를 세 개를 꼈는데도 냄새가. 또 한 번은 2004년도에는 인도네시아의 반다 아체 그리고 쓰나미로 인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장날, 사람들이 장날을 이제 많이 모이잖아요. 모였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렸어요. 바다로. 그 반다 아체,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냐.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피해 도망가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쓰나미가 와서 무슬림들 막 다 수없이 죽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리고 반다 아체는 복음을 철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 안 하는데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동네.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스리랑카를 갔는데 쓰나미로 인해서 덮쳐버리니까 이 기차 있죠, 기차. 기차 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기차들이 그냥 엿가락. 우리 어릴 때 까베기 먹잖아요. 지금도 까베기 뭐 팔지만 까베기처럼 막 꼬였어요. 그러니 자연의 힘, 하나님의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교도소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99.9%가 다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니까 학교 가서도 이제 부처 앞에 이렇게 하고 근데 예배를 교도소에 가서 드리는데 재소자들을 상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교도관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이제 성경책. 저는 이제 몸에 그래도 이 다음에 해먹을 거 없으면 만화가게로 한다고 몸에 문신을 좀 그린 게 있어서 옷을 벗어가지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옛날에 내가 깡패였었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 믿기 전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하나 봤더니 부처 상이 있어요. 이게 이런 벽에 시계 걸려있는 자리 같은데. 기도합시다 하는데 눈 살짝 보니까 거기다 데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골수 분자죠. 신앙이란 게 얼마나 참.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가서 우물을 이제 그 청소를 해주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 절간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어릴 때 애들을 이제 목 키우면 절간 앞에 갖다 놓으면 애들을 절간에서 맡아서 길러서 이 다음에 스님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애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16살 때인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절간으로 데리고 오더라고. 절간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야 너는 천덕꾸러기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절간에서 목탁이나 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 하고 스님 되게 하려고 주지스님한테 맡겼는데 주지스님이 나를 다 보더니만은 저 아이는 절대로 될 애가 아니라고 빨리 마음 편하게 데리고 가라고. 그때 만약에 받아줬으면 저는 이제 지금도 목탁도 드리고 있겠죠. 귀신도 귀신같지 않은 거예요. 어느 대기업 회장이 귀한 손님을 접대하고자 유명한 고깃집에 데리고 왔어요. 아줌마, 이 집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고
부드러운 고기로 주시오. 예. 고기가 딱 도착했어요. 회장은 고기를 딱 보더니만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종업원을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 아줌마, 고기에 왜 기름이 이렇게 많아요? 이때 그냥 찬바람이 쌩 부는 거예요. 이때 주인 아줌마가 막 헐레벌떡 뛰어들이만 던진 말이 회장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안 했나 보네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대답에 회장의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초대받은 손님은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 고기를 먹고 우리가 운동하면 되죠. 여러분, 말이란 게 이런 겁니다. 말로 사람을 울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태풍, 따라합시다. 태풍의 유의. 태풍은 강한 바람과 쏟아지는 비, 번개와 파도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풍이 인간에게 끼치는 피해도 많지만 반면에 유익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풍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주고,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해수면을 뒤집어버려서 순환시켜서 적조를 없애버리고 프랑크톤을 끌어올려가지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번개 있잖아요. 번개. 번쩍하는 이 번개. 도대체 이 번개는 왜 생겨가지고 저렇게 하나. 근데 이 번개가 있어야만이 번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번쩍할 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녹아내려버리게 해요. 그래서 번개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는 산천 초목이 아주 푸르름이 더하고. 그러니까 그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번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태풍이 붑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코로나. 저도 PCR 검사를 여러 번 맡았는데 모두 다 음성이 나왔어요. 왜 음성이 나온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음성하고 엄청 친하더라고요. 제가 음성 여자하고 지금 36년째 살고 있어요. 이 태풍의 이 바람은 파괴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메마른 마음에 은혜와 위로의 비를 뿌려줍니다. 굽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불신과 염려, 두려움의 적조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고난과 기도 제목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왜 목자들이 염소를 양 옆에다가 둡니까? 양이 배부르고 안전한 상태에서 누워만 있으면은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소가 누워있는 양을 본능적으로 자꾸 찌르면 양이 도망치면서 건강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 찌르는 염소가 바로 삶의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힘들지만 나쁘지만은 않다. 고난은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고 나중에 주어질 영광의 기초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사탄을 이기는 유전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고난과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고 작은 시련은 주지만 감당 못할 큰 시련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감당 못할 어려움을 주질 않아요. 제가 브라질 갈 때도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브라질 가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거기는 가난한 나라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뭘 걱정하냐.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있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냐. 믿음이 있지 않냐. 10원짜리 하나 없이도 당신하고 결혼했지 않냐. 36년 동안 당신한테 밥도 먹고 있지 않냐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만 했더니 840만 원을 19명이서 도네이션 해가지고 가서 선교를 마음껏 하고 왔잖아요.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보내시지만 나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이 닭띠가 돼가지고 한 군데서 머위를 못 먹어요. 여기서 한 모금 저기서 한 모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캄보디아 집회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나와 있는데 1월 27일 출발해서 이제 다섯 군데 교회는 캄보디아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는 물론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20년, 25년째 목회를 하는데 그 나라 선교를 하고 있어요. 현지인 목회. 그 한 군데는 한인,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리고 교도소 한 군데가 잡혔는데 바로 교회 옆에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서는 이거를 많이 바라는 거예요. 뭘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많이. 조금만 바라면 내가 가겠는데 그래서 노노노 그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아주 변두리에 있는 585km가 떨어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1시간이 걸린대. 11시간. 길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5시간이면 갈 길을 10시간 빨리 가면 10시간이고 성질이 좀 느긋한 사람이면 12시간까지도 걸린대요. 거기를 가서 1박 2일로 교도소가 설교를 하는데 300명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 많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부러진 칼이 많대요. 부러진 칼. 절도. 부러진 칼이 절도예요. 재산을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걸 절도라고 그러죠. 재산 이동범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냥 절도범들이 많대요. 그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벌써 180만 원이 모아졌어요. 앞으로 한 300만 원만 더 모아지면 되는데 집사람이 이제 걱정하더라고요. 300만 원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안 주면 내가 바쳐버리면 되지. 내가 드리면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남이 안 주면 내 거, 내 있는 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걱정해요. 우리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기도할 수 있냐 안 하느냐 못 하느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 걱정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걱정이 안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양이 차이지만이 응답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큰 시련을 주실 때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믿음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시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고난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만사형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 한계를 자각, 스스로 깨닫고 새롭게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기도를 훈련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좋은 것을 배우고 얻습니다. 결국 고난은 성도를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생산적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테레비 보면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눈 안 부려다가 토마스 아담스라는 분이 이런 말했어요. 내가 바뀌지 않고는 남을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꾸어야 한다.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탈레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은 가장 쉽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변화되버리면 스스로 알아서 변화되면은 고통이 줄어듭니다. 고난이 그 농도가 약해져요. 그러나 강제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킬 때 처음에는 점잖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좋은 말 합니다. 좋은 말.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예하고 얼른 들어버리면 순종하면은 고난이 별로 약하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정신 차리라고 실패와 낙심의 순간을 겪게 합니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 깨달으라고 흔드십니다. 그래도 옛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확실히 깨달으라고 큰 환란을 겪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말 않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과정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까지 시켜줬어요. 알고 봤더니 밀수범이었어요. 밀수범. 밀수하고 관세청에 막 돈을 매기고 1차 2차 매기고 막 뇌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당시 오래전이죠. 100억 이상. 지금으로 말하면 천억. 천억이 뭐예요? 막 엄청난. 아들 손에 죽었어요. 아들 손에.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죽였잖아요.
유명한 사건. 누구라고 말 않겠어요. 지금 저기 사형수가 되어가지고는 저기 교도소에 있어요. 지금도 막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마다. 아, 지금 막 당뇨병에다가 지금 뭐 고지혈증에다가 약 사먹어야 되니까 돈 좀 보내주쇼. 정신 차리려면 모르겠어요. 찬바람이 일고 대지가 얼어가면 동물들은 겨울 날 준비를 합니다. 몽골의 말도 갈기가 길어지고 털에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말들의 눈은 야성으로 빛납니다. 따뜻한 여름 몇 달간의 그 순하고 조용한 눈빛이 아니라 정신적 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몽골인들은 말이 자연을 닮아가지 못하면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성적인 긴장을 도와줍니다. 그들은 늑대를 전부 잡지 않고 몇 마리 남겨둡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을 남겨두어야만 말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늑대 또한 건강하고 펄펄 뛰는 긴장한 말을 노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야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어서 항상 긴장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고 병들고 약한 말들만 늑대는 먹어치울 뿐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건강한 자연입니다. 금붕어는 자연 상태에서는 알을 만 개 이상 낳지만 스트레스나 생존 위협이 전혀 없는 편안한 어항에서는 3천 개의 알밖에는 낳지 못합니다. 아무런 자극이나 스트레스 없이 너무 한가롭게만 주어지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나 만족은 크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자극이나 긴장감이 없다면 오히려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회개한 죄인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영혼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여러분 심령에는 천국 지점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점이 있어야만이 본점도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노센, 신적인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만 한다면 고물 같은 인생이라도 보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금을 얻는 데는 불이 필요합니다. 금은 불에 많이 넣을수록 이 순도가 높아져요. 14번 단련한 금을 14K라고 부릅니다. 18번은 18K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4번 단련한 금을 24K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정금 또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24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값이 높아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이 사람의 인격을 깊이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도 설교를 1500번 이상 하고 책을 뭐 지금 한 2000권 정도 기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10,000권 기증하려고 목표하고 있지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지 외국에 있는 교도소를 가려고 제가 오래전에 미국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설교를 했는데 가자마자 이제 미국 교도소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연락이 되어서 내 여권하고 나의 그 모든 자료를 다 넘겨주니까 17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미국 그 본부부에서 고봉준 목사가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교해도 좋다. 오케이.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설교했고 이번에도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고봉준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준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리랑카 교도소는 그때 우리가 NGO 활동할 때 이제 갔었지만 어쨌든 제가 갇힌 자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교도소 징역을 살아봤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 도둑질 하지 마라 하고 막 외치면은 그 사람들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한 번도 안 들어갔던 목사님 깨끗하게 살다가 한 목사님이 도둑질 마라 하지 마라 이 도둑놈들아 그러면은 금방 시험 들어버려요.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부가 호렙이 마음 안다 이거예요. 뭘 알아요? 밤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안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자는 깊은 영혼을 가진 강인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다 사연들 있잖아요. 노사연 씨가 아니잖아요. 노사연 씨만 사연 없지 여러분들은 다 사연들이 있으니까 다 인생 엎치락 뒤치락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봤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돌아왔다면 지금 다시 부딪히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생을 부른 탓으로 돌리면 당신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적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란 영화가 있어요. 헤럴드 레셀이라는 분인데 2차 대전 중에 두 팔을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너무나 좌절했어요. 두 팔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의수, 가짜 손이죠. 의수로 글을 쓰고 타자를 쳤어요. 후에 그의 이야기가 영화가 되고 자신이 직접 배우로 출연해서 그의 아카데미 조연상을 탑니다. 시상식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두 팔을 잃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죠. 그러나 기도하니까 평안이 생기면서 더 소중한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백배의 은혜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면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더 대평안의 평안을 노래하며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늘 성경책에다가 옛날 올챙이 때 사진을 넣어놓고 다닙니다. 아, 너는 올챙이 때 이랬구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10원짜리 하나 없이 출발했잖아요. 10원짜리 하나 없이 기도원에서 회개하고 내려와서 새벽기도 3개월 하고 장가 갔죠. 50명 여자 중에서 한 명만 붙잡고 10원짜리 하나 없이도 장가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성공한 분들 보면은 가난한 출신들이 더 성공한 그게 많아요. 헝그리, 배가 고파봐야 이걸 이제 근데 이제 배가 부른 다음에 문제예요. 근데 그 교만해버리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꼭 붙들고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는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자는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자는 하늘에 전능하신 자를 알 수가 없다라고 누가 말한지 아세요? 괴테라는 분이 말했어요. 괴테 아시죠? 시인.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죠. 눈물로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는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자는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자는 하늘에 전능하신 자를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얼마짜리 믿음이냐? 14K의 믿음이냐? 24K의 믿음이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심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액션이에요. 액션. 믿음이 있는 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은 우리를 연마해서 커다란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행복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쇼펜하우어가 했다는 말을 해야지만이 내가 표절이 아닙니다. 인용이에요, 인용. 할렐루야. 요즘 뭐 표절이란 말, 인용이란 말이 그게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인용이라고 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도 인용하잖아요. 누구 거를 빌려 썼다. 제 아들은 책을 30권 썼는데도 표절 하나도 하지 않고 인용 하나도 안고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자기 경험만 바로 썼잖아요. 아시안계, 아시안으로 인해서 그 왕따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런 괴로움들을 전부 학으로 글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재로까지 만들 정도로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고봉주 목사는 돌이잖아요, 돌. 어디가 무게가 나가는가 했더니 여기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제가 법무부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법무부 직원들. 그 상황실에서, 상황실, 법무부 지하에 가니까 상황실이 있는데, 그 상황
긴급 상황이 아니니까 다 덮어놨더라고요. 막 중요한 거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독 신우회 회장이 현지 검사예요. 근데 계속 내가 설교하는데 뭐가 안 입고 온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도대체 저 기독교 회장 검사님이 도대체 뭘 그렇게 기분 나빠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검사까지 됐고 얼마나 들은 게 많으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되겠냐. 근데 나는 조금 안다고 고개가 적해지고 말이에요. 그날날 회개했다니까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13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11만 번의 실험에 실패합니다.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14개월 동안 1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때 에디슨이 말합니다. 11만 번의 실패라니?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의 방법을 배웠다. 참 얼마나 이게 참 생각의 발상이 참. 성도에게는,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환란입니다. 환란. 환란이 오면 환란 보고 너는 내 밥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합시다. 환란 보고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고백하면서 환란을 잡아서 먹어버리면은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고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영적인 밥을 먹고 강해지라고 환란도 가끔가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밥상을 받았구나. 따라합시다. 밥상을 받았구나. 큰 환란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큰 밥상을 받았구나.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진수성찬을 받았구나. 그냥 죽을 만큼 고통이 다가오고 죽음의 시련이 다가오면 아, 수라상을 받았구나. 수라상이 뭡니까? 왕만 먹는 밥이 수라상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하면 근육이 커집니다. 근육이 커지려면 먼저 근육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다가 할 때 아프고 쑤시는 이유는 근육이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용직으로 가서 일당 15만 원 준다니까 가서 하루 종일 막 무거운 거 날르고 막 그러면 막 저녁에 들어오면 막 온몸이 막 그냥 아파 죽겠죠. 근육이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평소 움직이지 않던 근육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막 찢어져가지고. 근육이 커지려면 먼저 찢어야 되듯이 마음이 넓어지려면 먼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 영혼의 마음을 넓히는 절호의 찬세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이해심도 커집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이해심이 커져요. 저는 저보다 약하다고 느끼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싸워도 꼭 센 놈하고 싸우지 여태까지 약한 놈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아는 분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하여 덜어 있지만은 지금 뭐 형님처럼 지내는 분 한 저쪽에 한 만 명 출석하는 교회 저쪽에 부천에 있는데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어려움을 부탁을 하죠. 그럼 그분은 100% 다 들어줘요. 근데 들어주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번은 저 고봉준 목사가 참 하나님 일도 잘하지만 나에게는 십자가야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십자가 막 안 들어주면 안 되게끔 끝까지 나는 막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센 놈하고 붙어야 뭐 하나 국물이라도 넣을 거 아니에요. 약한 놈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졸은 졸을 졸. 졸, 쫄자는 약한 놈을 괴롭히지만 절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되게 극심한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까? 믿음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태풍이 없으면 공기 오염 때문에 점차 살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공기가 탁한 거예요. 막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막 공기를. 인생의 고통도 성도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업 과정이에요. 잘못된 욕심과 가치관, 일상적인 죄악, 현재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상처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압박과 짓밟힘의 고난도 필요합니다. 고난을 잘 소화하면
뿌리 깊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빵을 먹을 때마다 오래전에 넉마주의 할 때 생각이 나요. 아침 눈 뜨자마자 그때는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뭐 성경 말씀도 모르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필 때니까 그 빵집 쓰레기통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기 전에. 가면은 밤새도록 빵을 만들다가 버린 거. 불량품. 거기다가 또 빵 그 제빵사가 담배를 폈으면 담배불도 거기다 끄고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럼 그거를 갖다가 주소다가 라면 안 끓여도 되고 한 일주일 동안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다 그냥 놔놓고 그냥 시큼시큼해도 그냥 아 이게 지금 숙성되는구나 하고 먹어도 한 번도 배탈 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얼마나 좋아요. 건강복을 타고나고 맛없는 음식의 맛을 몰라요. 맛없는 맛이 어떤 맛인지 여러분 아세요? 전 몰라요. 다 맛있어. 반찬 없으면요 그냥 물 말아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어도 난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찌잖아요. 고난을 잘 소화하면 뿌리 깊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날 수가 있습니까? 높은 하늘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서 그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때로는 세찬 고난의 바람을 주시기도 합니다. 역경의 바람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만드시려는 사랑의 훈련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훈련시키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는 누에고치, 질병이라는 누에고치, 고난이라고 하는 누에고치 속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검으로 하나님이 확 찢어서 쉽게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세워지면서 그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야속하다, 매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쉽게 해결 안 됨이 더 큰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부정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막아버리는 것도 열으시는 거고 버려두는 것도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소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기력 중에 빠져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기력증.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부흥이 안 될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요. 그냥 주만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이나 부흥이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맡기는 신령한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입니다. 둥지를 떠난 어린 새들이나 고치를 빠져나온 나방들은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그들의 날개짓은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놀이 또한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기도를 가짜로 하는 진짜로 기도는요. 남의 기도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어떤 사람은 남의 기도 제목을 다 알더라고요. 남의 기도 제목을 다 알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날개짓을 하나님께 선명하게 보여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우리의 처절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력으로, 내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필사에 날개짓을 해서 창공을 뚫고 올라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 따라 합시다. 나에게는 날개가 있다. 믿음의 날개가 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날개짓이 약이며 대답인 줄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기도의 날개짓이 약이며 해답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날개질하는 것만이 대책입니다. 무기력 중 기도의 패배주의, 그것은 사탄만 쓰는 비밀 경기입니다. 신앙은 씨름이며 전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슨 씨름하며
가만히 앉아서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우리는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성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는커녕 우리의 등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시는 것을 못 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랑과 절망까지도 지치게 할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에 하심이 고난에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둥지에서 무슨 날개짓을 합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에 날개짓을 하겠습니까? 날개짓은 낭떠러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날개짓은 낭떠러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 응답의 손은 낭떠러지 밑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떨어져라. 빨리 둥지를 떠나라. 빨리 기도의 날개짓으로 날아올라라. 전쟁의 우연한 승리는 없습니다. 훈련 받은 만큼, 땀 흘린 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믿음으로 산 만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연한 승리도 없습니다. 사탄은 죽을 힘을 당해서 기도하며 죽을 힘을 당해서 실력을 키우며 죽을 힘을 다해서 끈기로 달려드는 자를 두려워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날개짓, 끈기의 날개짓, 실력의 날개짓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지은 리버사이드 교회를 제가 뉴욕에 집회 갔을 때 들어가 보지 못했고 밖에서 봤는데 야, 교회 엄청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록펠러가 나중에 있잖아요. 10의 9조를 드려요. 10의 9조. 100원 벌면 90원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최고로 물질을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려도 10의 1조가 기준이니까. 저는 10의 1조 드리잖아요. 왜? 선교비로 통장해. 그러니까 하나님 좀 선교비 많이 주세요.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하고. 만약에 안 주면은 통장에 항상 비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면은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아끼되 큰 것은 하나 앞에 화끈하게 바칠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 그냥 풍성풍성하게 자기 것 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 앞에 많은 걸 못 드려요. 그러나 아끼고 말해요. 저는 밖에 나가서도 만 원짜리 음식 잘 안 사 먹어요. 아주 식당에서 배고파도 참고. 아 하나님이 또 함께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배가 나왔잖아요. 이 배가 나왔다는 말은 비상식량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배고파도 집에 반찬 있으니까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 큰 거 하나님에 쓸 때는 아낌없이 하나 앞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마음이 부자라야죠, 마음이.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그죠?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마음도 터지겠지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더라고요. 제가 LA에 부흥회를 오래전에 갔는데 장로님 손자가 너무나 아프대요. 그래서 갔어요. 기도해 주러 갔는데 보니까 아프리카, 이거 테레비나 아프리카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보니까 왜 이렇게 아팠어요? 그랬더니 태어날 때 항문이 없이 태어났대. 주사 한 대가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500불이래, 500불. 주사 한 방 맞는데 500불. 근데 장로님이야 믿음이 있지만 그 장로님 딸과 사이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해주는데도 아멘 소리도 안 나. 교회도 안 나온대. 돈이 있으니까. 은행에 무슨 중역이래, 중역. 은행에. 큰 은행에 중역, 미국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돈의 힘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데도 아멘 하면 해야 돼, 매달려야 되는데 애기만 안고 있어. 시커멓게 달아. 주사 한 방에 500. 명성 왕후가 애를 낳는데 항문이 없이 태어나요. 명성 왕후 애기가.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고 의료 선교사 들어가 있었고 수술하면 낫는데 왕족한테 어디다 칼을 대? 이래가지고는 수술 안 하고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열심히 싸우죠.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절단해 보면 그 나무가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나이테 안에 자료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난 나이테는 아주 가물었을 때 나타난 나이테. 여기는 번개 맞았을 때, 여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는 병충해가 심할 때 다 이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이테가 다 있어요. 네?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꾸 과거에 실패한 그거를 반추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며 전진하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손 있는 분만 다 들어보세요. 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5분 동안.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사장님, 또 모든 권속들, 성도들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풍은 유익입니다. 그 환란은 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